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17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썩은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종 바람들만 난무한 매우 퇴행적인 선거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개선의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위력을 떨친 지역주의는 여전히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속 두 번에 걸쳐서 한국 정치에 과연 희망은 있는지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17대 총선이 남긴 것을 PD수첩의 관점에서 점검해봤습니다. 동네 인간들이 모두 개종자들이 부산 인간들이 모두 자리를 자세히 나감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심지어는 타임지, 동경, 아사, NHK, 일본, 구라파 방송까지, 언론까지 와서 그렇게 지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로서는 대단히 어렵고 정말 힘든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형근과 이 열린 우리 당 전부와의 그러한 대결의 장이었습니다. 불만은 민주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안기부의 국장 출신이 정형근 후보입니다. 정형근 후보와 이철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부산 북 강서갑 지역구. 선거 전부터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대 사형수 출신이라는 두 후보의 상반된 이력은 17대 총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철 후보를 일부러 이 지역에 투입했다. 표적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15일 이철입니다. 기호 3번 이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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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 중 열린 우리당은 당 내외의 인지도 높은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선거 이래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도 이철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보기 드문 전력 투구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승패가 갖는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선거판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초반 정형근 후보 측에 매섭게 몰아닥친 탄핵 심판, 그리고 사형수 대 공안검사라는 쟁점은 각종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백조한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한 25% 제가 앞섰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정 의장 그 노인 발언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 박근혜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근제에는 그런 것들은 결과적인 부분이고 그 근제에는 지역주의의 그 찌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주의 구도는 많이 답화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남이 전통적으로 50년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김대중 호남 이 등식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을 믿고 있고 밀고 있고 그래도 한나라당 깨끗하게 하고 박근혜 대표 하는 거 보니까 한나라당 그래도 우리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 지지도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바람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군요. 박근혜 씨는 다음에는 대통령 나와야 돼. 소위 박풍으로 표현될 만큼 경상도에 부른 박근혜 바람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선거판은 요동쳤고 개별 후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이 거기에서 무엇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정당 대 정당의 싸움으로 탁 가버려가지고 이 정당이냐 이 정당이냐 그래서 열린 우리당 사람이면 인물을 볼 것이 무조건 밀어주는 분위기에 처음에 확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한나라당은 영남은 한나라당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또 박근혜와 같이 오니까 또 이쪽으로 확 밀어오다가 그런 상태에서는 정연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체를 모릅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정연근이가 뭐 김대중이한테 대해서 이렇게 저격도 좀 하고 이래갖고 좀 놈한테 신은 소리 좀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큰 인물 아닌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큰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사람들이 정연근 말을 많이 하니까 유명하니까 큰 인물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로 선거운동 전인 지난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정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안검사 출신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정 후보 측은 후보 토론회를 거부한 채 조직선거로 일관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여기에 각종 발언과 지역주의는 정 후보를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전술적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미대성을 거부했던 게 결과적으로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저희 또 전략적 어떤 판단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명백한 대립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개발 쪽에 매몰됐던 것도 저희 건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대 반민주구도를 명백하게 가져갔어야 하는데. 지난 14일 선거운동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각. 그러나 이미 사형수대 공안검사라는 최초의 쟁점을 기억하는 표심은 없었습니다. 판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나갈 겁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정연근 후보는 이철 후보를 6천여 표 차로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 1번 찍었어요. 정연근 후보. 예.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예? 이유가 있나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아 지장 우리 한나라당 정연근이 일할 사람을 시기. 특별히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지지는 뭐 아메가만 이제. 건물값 이셔야지. 또 저를 갖다가 무슨 560에 무슨 세대기자지만 560은 560 세대기라면 절대 정책 결정에 관여해야지. 나이가 560 때 저는 뭐 30대 그런 뭐 40대 초반에 사파란 그런 실무자에 불과한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말이죠. 이런 것은 대단히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더티한 그런 소위 말 더러운 그런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맺는 것이지 공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공안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깨끗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조준목 PD. 이 정형근 후보 대 이철 후보의 경우에 선거 초반에는 공안검사 출신 대 사형수의 대결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구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선거 중에 완전히 실종된 것은 결국 바람 탓이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른바 박풍, 노풍 같은 선거판 전체를 휘젓는 바람에 개별 후보는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바람들은 잠잠하던 지역주의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동희 PD.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박풍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 바람이 결국에는 선거를 좌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삼김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지역주의와는 분명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은 지역주의적인 투표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영남에서의 한나라당 싹쓸이 그 배경을 취재해봤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구 수성갑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순영 의원이 지역구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제가 수성갑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네, 맑은 거 같아요. 누군지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탄핵의 주역이었던 만큼 초기에는 그 역풍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구 출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지역 유권자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곳 대구 경북은 또 오랫동안 한 당을 계속 투표해왔던 그런 성향도 있어서 저를 평가해 주면서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예, 그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예, 그래서 상당히 아마 갈등도 대구 시민들이 느끼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는 지역주의적인 투표 관행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대구 경북 지역에 쏠린 관심을 지역 유권자들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투표를 하실 때는 그래도 또 그런 우리가 남이다 이러면서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이제는 좀 틀릴 옛날 옛날하고 좀 틀립니다. 전번하고는 전번 16대하고는 이제 좀 틀릴 길에. 네, 젊은 사람은 그 일본이랑 그 고정관념 같은 건 없습니다. 없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들 서민 아닙니까? 서민들 경기 좋아지면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사람 인물이죠. 가령 조순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투표하실 때는. 근데 뭐 되시겠습니까? 이 한나라당이 아닌데. 예? 한나라당 아닌데 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친구들은 많이 그렇던데. 그러나 이 같은 대구 시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대구 지역의 표심은 급속하게 한나라당 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아니다. 전국 정당이다. 정치개혁을 표방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투표가 가까우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일 후보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열린우리당 후보가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싹쓸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그는 선거 초반만 해도 당선 유력자로 꼽히던 윤덕홍 후보였습니다. 우리 당이 우세하다가 또다시 지금 또 역전되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갔단 말은 원래 이 지역의 TK 정서로 되돌아갔다는 뜻이지요. 그게 참 개탄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구 동구갑에 전략적으로 출마한 이강철 후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싹쓸이에 대한 지역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그는 신발을 벗은 채 지역구에 있는 팔공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관료나 또 무소속한 당선될 사람들 거의 업소를 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이런 삭설이 이런 바람이 오니까 또 그 뭐 두 사람은 단식까지 하고 있지 마음이 착잡하고 있어 그래가. 네, 아무리 선거 운동을 해도 역부족이라는 걸 느껴서였을 텐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삭설이란 말에 거부감을 느껴서인지 그다지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여, 뭐 저 왜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투표해달라고 하겠지. 투표해달라고. 지역구도 뭐 이런 거 그 타파하자고 고행하는 거래요 지금. 고행한다고 되면 그 실천해야 되지. 고행한다고 되나 백지 형식적으로 좋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들어간다. 광주도 한나라당이라는 곳에서 한 10%라도 나와주면 정말 이번에 정말 이 열린우리당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뭐 여기 삽쓸이를 막아주세요. 이거는 의물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조짐을 보이던 영남 지역의 표심이 한나라당으로 결집한 데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고향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 대표의 높은 대중적인 인기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급상승시켰습니다. 우리 보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표현되는 박근혜 대표 이미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영남 지역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 자신도 선거 유세 중 아버지 향수를 은근히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곳을 계획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주 남다르게 생각하고 이곳에 올 때마다 감회가 굉장히 큽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거를 이어받은 자식도 뭐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예, 눈물이 좀 날락하고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악수를 할 때 진짜 눈물이 날락하고 요 최근에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선거대책본부장만 맡고 내려왔는데요. 하긴 왜 박근혜 대표가 포항을 못 모시고 오느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게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나온 정동영 의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은 영남 지역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0세 넘은 사람, 60 넘은 사람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뭐 그 하나라는 그 소리 안 해준 게 하나라가 찍어야 돼. 100살? 아 나는 하나라든 찍어줄 게라. 뭐 아사리 뭐 내분 내 찍어주는 누가 뭘 그렇긴데? 그럼 여수가 뭐라 가지?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이라? 그 사람들. 저 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안 찍어줘도 된다 그대. 그래서 나는 한나라당 찍어줄게라. 지역 구도에 매몰되어 왔던 그 민심들이 아직도 많은 석과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불을 붙인 데 불과합니다. 정동영 의장의 발언 그건 물론 실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결과적인 어떤 그 정동영 의장의 발언 파문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한나라당에 돌아설 준비가 돼 있던 영남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그러면 그렇지라는 빌미와 이유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동영 의장의 노인 발언 때문에 표심 이동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4월 12일 조성래, 윤원호, 부산시 열린우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싹쓸이 열풍을 어떻게든 차단해보려는 최후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 도와주십시오. 부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전국 어디에서 시작한단 말입니까? 부산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한단 말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싹쓸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산 시민 우리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 믿거든요, 부산 시민들은. 부산 시민 우리 안 버려요. 여론의 방향을 돌려봐야겠다. 여론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못 돌리는 거지만 최대한 시민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못 차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가 이번에도 그 온 나라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대열이잖아요. 국민통합대열, 정치개혁대열. 거기에서 부산이 또다시 이탈한다는 건 사실 지금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이에요. 선거 종반에 열린우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거여 견제론은 영남권의 유권자들을 다시 한나라당의 깃발 아래 모이게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00석 가운데 60석을 영남에서 확보했습니다. 영남이라도 나서서 그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말 자체의 핵심은 영남 우리 편이니까 너가 우리 편 들어주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꺼풀만 딱 열어보면 너무나 노골적인 지역감성 조장이거든요. 왜 영남이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거대 여당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다 치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한나라당의 그 텃밭이 되어야 되는데요. 수도권도 있고 있잖아요. 한나라당 입장에서 아주 좋게 보자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라기보다 한나라당으로선 그 지역주의 말고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자산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중에도 영남에서 나온 열린 우리당이나 민노당 지지율을 보면은 고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지역주의가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하나의 희망적인 조짐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같은 지역 민심의 변화는 부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후보들에게는 선거 기간 내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역 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 문화 속에서 그동안 민심의 흐름에 대해 정당하게 반응했던 우리 정치권에게 큰 교훈을 가지게 한 선거였습니다. 솔직한 말해서 지난 15대,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담으로 경상도 국회의원들은 동메달,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금메달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우리 부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힘든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 15대, 16대랑 비교했어도 지금이 훨씬 힘들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힘든 선거였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선거다운 선거를 갖다 해봤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삼선 축하드립니다. 4.15 총선은 영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근거로 선거를 치렀던 한나라당에게 지역당 이미지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의 장벽을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경상도지만 어머니는 충청도고 본인은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해서 전국에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이동희 PD, 여전히 선거 막판에 몰리면 이른바 우리 지역당을 밀어주자 이런 정서가 아직도 이제 통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호남에서는 조금 이번에 결과가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 민주당은 61석이 넘는 원내 제2야당에서 9석에 불과한 미니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4.15 총선에서의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취재해봤습니다. 4.15 총선 투표일. 취재팀은 전남 고흥 보성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박상천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 박 의원은 총선 패배를 예상한 듯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34.5% 득표율 얻고 낙선이 확정된 직후 박상천 의원에게 자신의 총선 패배와 더불어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의 참패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패배했음을 자인합니다. 민주당이, 중도개혁정당인 민주당이 몰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양당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국민 분열과 경제 불안이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당선된 신중식 후보는 초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신인인 신 후보가 DJ 시절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이 지역에서만 4선을 했던 박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더 지역주의를, 지역감정을 붙이고 또 한나라당에 이중대로 전락하고 또 탄핵과 또 석방결의 특검 이런 게 이제 앞장서 모습을 보고 이제 전라도민들이 오히려 분열했거든요. 그런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세력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고 응징이었기 때문에 4.15 총선 하루 전날 박상천 의원의 선거 캠프는 활기에 넘쳤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상천입니다. 탄핵 여풍으로 달아났던 호남 민심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이다. 현장에 나와보시니까 분위기 어떠세요? 좀 많이 좀... 분위기 좋습니다. 많이. 민주당이 많이 뜨고 있어요. 이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 민주당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내내 박 의원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살려줘야 한다며 지역 정서에 또 한 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열린당의 인기가 다소 높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인 민주당을 내쫓고 그 자리에 남의 아들인 열린당을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쪽에서 길러낸 아들 같은 존재인데
아들이 한때 실수를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또 잘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뭐 이런 감성적인 호소인데 지역민들은 공감을 하던가요? 예, 특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래도 우리 뿌리 아니에요? 아, 뿌리를 지켜야죠. 철수수 받아들여야지 그럼 민주당인데 안 받아들여? 호남 사람인데? 저 국회에도 뭐 들어가게 되고 자민련 또 나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는 어떻게 심어줘보자는 뜻이지. 아, 그 민주당이 소멸할 것 같은 거에 대한 위기의식? 그런 것도 있죠. 디제이의 기대는 이른바 호남 정서를 자극하는 선거 전략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지역구에는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지역구를 잃어버린 박주선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2월 현대로부터 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옥중 출마했습니다. 어머니 4번 안 사람, 4번 박주선 안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후보는 자신의 구속을 현 정권의 호남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총선 사상 처음으로 옥중에서 선거 방송 연설이 녹화돼 TV를 통해 두 차례나 방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흥 보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4번 박주선입니다. 집권 세력은 제가 열린 우리당의 창당을 정치적 배신과 분열 행위라고 반대하면서 입당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아가 호남에 대한 차별 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꼭두각시 검찰을 내세워 정치 보복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선거 유세 차량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박 후보의 육성은 지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추석 선물마저 거절하여 총극이 벌어진 일화가 있고, 만일 저에게 죄가 있다면 평생을 깨끗하게 살자고 다짐하고 있는 순진한 저희 아내와 어린 자식을 선거판에 내세워 내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어찌 거짓말을 시켜 호소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네. 민간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 대통령 우리 전남에서 얼마를 밀어주는데. 여러분이 나와주고 갖고 주고 키워주고. 박 의원님이 지금 정치 탄압 받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보성분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 얼마 안 되는 액수에 참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냐 싶은데요. 지원님 파이팅! 파이팅!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민주당을 되살리기 위해 추미애 의원이 선택한 카드는 광주에서의 삼보일배였습니다. 게다가 추 의원의 사죄의 눈물은 한민공조의 성난 호남의 민심을 상당히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너무 아쉽고 눈물 나와. 맨날 무릎 꿇고 전하고 눈물 내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정말로 이런 새벽부터. 선거 기간 동안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호남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표심을 자극했고 그때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삼보일배로 고생하는 추미애의 건강이 어떠냐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저의 건강만 걱정하셨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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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나흘 전 전남 장흥 영암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김옥두 의원 역시 추미애 선대위원장의 행보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정치
철학을 이어받고 일어서 이 지목들 분명코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저에게 표를 주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굽었는데 김옥두 의원은 40년 김대중 대통령만을 모시고 한 길을 걸어왔음을 부각시키고 있었지만 떠난 민심을 쉽게 돌리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김대중 선생님 밑에서 일했다 그거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안 하고 하고 복고적인 그 향수 이를테면 그래도 민주당 아니냐. 그래도 김대중 시대가 뭐냐. 이것이 기대고 있고 참민성이나 그런 건 전혀 결여되어 있죠. 공천 취소자 명단인데 이 부분은 참 제가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쓰여진 대로 읽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유용태 후보, 전남 고흥고성의 박상천 후보, 전북 익산갑의 최재승, 전남 장흥영암의 김옥두 후보 이상입니다. 개혁을 바라는 호남 민심의 변화는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개혁 공천 차원에서 호남 중진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민주당을 갖다가 지킨 사람 누구요? 어? 열린당을 갈 사람들 내가 붙잡고 사절하면서 민주당 지켜달라. 민주당을 위해서 중요할 때 지키는 누구? 김옥두예요. 김옥두만큼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민주당에서 오로지 40년 동안 한 길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반독재 투쟁 그리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호남 중진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이후 끊임없는 퇴진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당 개혁 차원에서 제기된 이 같은 요구에 대한 거부는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물갈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호남 중진 용태론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계파 안에서 같이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형님들이신데 뭐 이건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참 인간적인 정리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톡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물러날 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진짜 용기가 필요하죠.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내민 그들의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매우 냉철하게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그 때문에 결국은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줄줄이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선거 기간 동안 새로운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호남의 지역주의에만 호소하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을 향해 호남 유권자들이 내린 냉정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죠. 아쉬움이 많은데 광주 전남에서도 민주당이 그래도 전통 야당이 있는데 질이 멸리라는 모습을 보면서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잘못해버리면은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연구가 있더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바꿔버리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가차없이 바꾸겠지. 과거 3, 40년 동안 우리는 DJ의 어떤 그늘에서 정치의식을 표현해 왔습니다.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번 선거로서 우리 광주 호남 시민들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읽어낼 수 있었고 또 그 흐름에 큰 물꼬를 스스로 바꾼 하나의 지역민 아닌가 이런 든든한 자부심도 겸하여 갔습니다. 네, 이동희 PD. 근데 이제 저렇게 달라진 시민들의 정치 인식을 이번에 호남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의 대참패로 이어진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 역풍이 심했던 선거운동 초반에는 상당히 긴장하고 위기의식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의원의 3보 1배 이후 지역바람이 불면서 결국은 또 당선되지 않겠냐고 상당히 낙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조준목 PD.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행태가 이 선거 막판에 가면 후보들이 지역주의가 됐건 이미지 선거가 됐건 일단 가장 쉽게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중하기 마련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속성 때문이라도 말만이 아닌 선거에서의 선택 기준이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경남 마산갑 지역구의 유세 현장. 이만희를 여러분들께서 가슴으로 품어주시기를 강호동이 부탁합니다. 입니다. 각 정글레를 보도했고 여러분들 공범으로 해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찍은 사진이 몸은 함양거창의 이강도의 몸인데 얼굴만 우리 마산에 있는 합포구에 한나라당 출신의 후보의 얼굴이 떡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지금 뭐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이만기 후보가 말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뿌려진 한나라당 김정부 후보의 선거 공보물 안에는 김 후보가 박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각각 이강도 의원과 이성원 의원 사진 위에 김 후보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마산 합포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빙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마음이 상당히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표가 예를 들어서 2,000표, 3,000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그런 대첩전 지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이 의미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 불법이고 그 주민들을 속인 거죠. 시간 너무 촉박해서 폰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봤다면. 조작된 거라도 박 대표하고 같이 찍은 사진만 있어도 표심을 잡는데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만큼 이번 선거가 이미지 선거로 흘렀다는 것인데요. 선거운동은 쟁점과 정책 대결보다는 감성과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기고, 굶고, 그것도 저 선거운동이라고들 다들 하러 나선 그 뜻이 가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다고 했을 때 도대체 새로 만든 열린 우리 당은 뭘 하려고 하는 당인지 사람들이 알 기회가 없었고 아마 본인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서로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후보자들끼리. 한나라당은 도대체 자신들이 반성을 한다 그래놓고 자작 회초를 이을 정도로 다 떼어놨어요. 뭘 잘못했는지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에 울고 기고 굶다 보니 정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 그런 반성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진지하게 나오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표를 움직이니, 표심을 움직이니까요. 표심이 움직이는 수단을 동원하는 걸 반대하면 바보죠.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내용은 없고 그쪽으로만 가면 결과적으로 너무 허망해지죠. 국민들 속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허망한 느낌이 이미 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들의 내용은 뭐냐. 정책 경쟁을 해라. 이런 주문이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석을 얻어 단번에 제3당으로 도약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담병호 위원장의 국회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담병호 위원장을 시위 현장이나 감옥이 아닌 국회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네, 노회찬 당선자의 활약도 역시 기대됩니다. 제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하셨었어요? 예, 뭐 며칠 전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이제 창당 4년차에 들면서 오랜 기간의 활동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나 또는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런 걸음 속에서 이 새로운 싹이 튼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정책 선거 전략을 펴온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박근혜 바람이 휩쓸고 간 경남 지역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는 49.8%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선거 전략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는 처음부터 시정여인 정책 선거를 표방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선거 제의를 열린당 한나라당이 거절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후보 출정식 때부터 10대 공약을 내걸며 정책 정당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7대 총선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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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파병 철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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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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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나 이미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대한 평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북구에 출마한 조승수 후보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벌인 1, 2차 경선을 거쳐 이 지역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나라당 내 찍어주고 전라도라고 내 민주당 찍어주다 보면 이리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이름이 민주노동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은 아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근데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현장에 일한 자동차 있는 사람들, 농민들 이런 사람. 아 진짜 되게 미남이에요. 지난번에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한번 바꿔보십시다. 선심성 공약은 둘째치고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특정 지역구만을 위한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문제이면서도 전국 문제이기도 한 정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현황을 보게 되면 경제 특구 문제, FTA 문제, 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비정규직이나 중소형제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던 문제 등등을 높여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 노무현이야말로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련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노무현의 실체가 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예,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권영길 후보는 제법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여러 또 좀. 아이고 사인까지 해주고 굉장한 인기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 아 창원에서는 권영길 씨가 될 것 같아요. 창원이니까 공단 지역이고 또 노동자를 위해서 한길 같은 길을 가셨으니까 이번에 꼭 되셔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노동당에서 하는 게 굉장히 우수하고 또 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정치. 정체 그런 게 우수하고 그런 점이 부각이 돼서 앞으로 좀 희망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 다음 날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책으로 일색화돼 있던 국회를 노동자, 농민, 서민 중심의 진보적 정책 국회로 바꿔내는 길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눈과 귀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자신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당의 위상이 벌써 선거 끝난 첫날부터 달라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질문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억지로 질문하게 만들었었는데 질문자를 제안해야 될 민주노동당의 위치에 섰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선거 다음 날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17대 국회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고질병도 봤지만은 동시에 치유의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누구 말 맞다나 약 50년 만에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 정치의 희망과 업그레이드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입니다. 만일 이번에 당선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